과학의 독재로부터 삶을 해방시켜라. 무엇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출간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게 만드는가? 한마디로 하이데거의 위대함은 시대를 앞서가는 그의 통찰력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는 다가올 세기를 기술과 과학의 세계로 보았고, 기술과 과학이 인류에게 안겨줄 환희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앞서 느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기술과 과학을 움직이고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려고 노력하였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가올 세기에 인류가 택해야 할 삶의 문법과 문화의 논리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인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하이데거는 기술과 과학의 토대가 서구의 형이상학임을 간파하고 형이상학이 간직하고 있는 일면적이고 일방적인 이성 중심의 논리를 비판하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라고 시도하였다. 존재와 시간은 이러한 세계적인 작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이데거가 처음으로 내딛은 첫 걸음이었다. 하이데거는 이 작품에서 과학의 논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의 문법을 탐구했다. 하이데거는 언제부터인가 과학의 논리가 삶의 문법을 지배하며 과학이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고 그 전도된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과학 중심적 태도는 과학을 통해서 보는 것만을 유일하게 타당한 시각으로 간주하여 신적인 것을 내몰고 성스러움의 영역을 폐쇄하며 예술의 사적인 감정의 영역에 가둬놓고 윤리 도덕을 행위 조절 기능으로 평가절하하게 이른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삶의 문법을 과학의 논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삶을 과학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삶이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과 풍부한 논리를 되살리자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이다. 그는 또한 책 제목에 시사하고 있듯이 존재와 시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가 누차 강조하였듯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why이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 시간 속에서 형성하는 존재의 생기와 사건을 보았으며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유일한 관심사이다. 존재는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모든 시대와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존재나 존재의 논리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존재와 사건을 참여하여 거기에서 존재의 부름에 자기 나름대로 응답할 뿐이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한 것을 보면 미신이라는 얘기, 슈퍼스티션에 대한 얘기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에서 미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삶,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계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이 우리가 믿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어떤 해방 후에 어떤 혼돈의 시기 속에서 삶의 논리들이 서구로부터 강렬하게 전파된 어떤 이성 중심의 사유,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그러한 사유가 아닌 것은 다 미신으로 평가절하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제가 느꼈던 것하고 다른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느끼게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선생님한테 제가 잠깐 들었던 얘기가 세상에 믿을 것은 자기 주먹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분을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각자 가진 주먹밖에 없다는 얘기. 말하자면 다윈의 어떤 면에서는 적자 생존의 논리가 철저하게 한국 사회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적자 생존이라는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다윈의 개념은 동물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동물의 세계의 문법이에요. 말하자면 동물 세계의 삶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죠. 그래서 힘이 센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논리니까 이 속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거기서는 도덕이나 윤리, 예술, 종교 이런 가치가 거의 존중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흐름이 사회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참담한 유교 전쟁을 겪고 난 어떤 그런 참담함 속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해방되고 6.25 전쟁을 치는 한국 사회의 삶의 법칙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절한 어떤 다툼, 분쟁 이것이 일상화된 사회,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들,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람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회에 퍼져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았던 세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 돈을 벌 수 있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학문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돈을 잘 벌거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엉뚱한 뭐 순수한 예술이나 순수한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팽배하게 있었던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어쩌면 저하고 같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삶에 대한 너무 일방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지 않았냐 싶어요. 세상에 대한 지평 자체가 굉장히 좁혀져 있었다고 느껴져요. 이게 제 삶의 경험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제 이런 얘기 좀 나눠보죠. 저는 이거 저기 과학의 족쇄로부터 삶을 해방시켜라 할 때 말한 말이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하이데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보통 책을 읽으면 그 당시에 그 주변 이렇게 상황 같은 걸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그것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유튜브에 따라서 들었더니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한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학술계에서는 그게 이제 주도권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초창기에 그 종교 철학의 종교에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 과학이라는 게 또 나와서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 결국 이 태생이 아마 대상 관계 이론 그쪽하고 아마 같이 가는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심리학에서 태생과 또 어떤 철학에서의 태생이 그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렇게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그 교수님이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렇게 종교적 영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내가 여기서 오는 삶의 문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딱 아 이게 진짜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 잘 표현했던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규칙에서 살아가는데 그 규칙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규칙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그 존재라는 부분을 조금 영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뭐 심리학적으로는 true self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하는 종교학에서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고유한 그런 어떠한 부분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서 연결시켜봤더니 좀 연결이 이렇게 연관되는 거를 좀 느꼈고 그리고 이 과학이 족제로부터 뭐 삶을 해방시키라는 그 부분 그 타이틀은 그런 거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이제 그 지식으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웠다는 배우고 있었다는 그 부분 자체도 다른 심리학자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 자체도 그 당시에 나는 어떤 그걸 추구하는 학자들의 권력이나 그 지배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발표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삶이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여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유스테파노님 얘기가 어떤 면에서 우리 정신분석에서 트루셀프, 폴스셀프 이런 얘기 혹은 리얼셀프 이런 얘기는 캐런 오나이가 얘기를 하고 위니카시 얘기를 하고 또 코우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한계들이 숨겨져 있어요. 정신분석의 두 가지 어썸션을 가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학문이거나 학문이 학문으로서 독자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이 필요해요. 연구의 영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 방법이 독특한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이언티픽 사이칼러지를 추구했던 어떤 19세기의 전반적인 개념들. 과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철학 자체도 과학의 영향을 받고 심리학 자체도 과학적인 심리학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과학에는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면 신학 속에 철학이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철학 속에 신학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철학과 신학이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던 거죠. 심리학도 독립된 게 아니고 철학의 일부로서 심리학이 존재했었는데 문제는 과학 중심으로 합리주의가 팽배하면서 과학적인 탐구만이 탐구 방법으로서 인정이 되니까 모두가 과학적이어야 돼. 철학도 과학적인 철학을 해야 되고 신학도 과학적인 신학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검증된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던 어떤 사회 풍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학의 방법론들이 모든 영역에 파고 들어갔던 시절이죠. 정신현상 혹은 영성, 심리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자연 대상과 다른데도 방법론 자체는 일반적인 자연 대상에게 적용했던 연구 방법론을 고집하는 경우를 현재 학계에서도 많이 볼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측이 가능한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만이 과학적이라고 과학적인 것만이 학문이다라고 하는 풍조가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풍조가 팽배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심리학 자체도 원래 철학의 영역인데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심리학도 과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많은 일반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심리 현상들을 모두가 계측 가능한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상선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상선님이 박사학위를 금년에 받으셨는데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를 상당 부분 하지 않고는 박사학위가 통과가 안 되죠. 어떻게 하셨나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질적 연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또 이해시키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교수님들이 그래서 항상 방법론에 있어서 그 의문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지적을 할때 그것에 대한 그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에 그러니까 방법론 그 정확한 어프로치가 있지 않으면 버벅거리면 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질문을 할 것인지를 예상을 하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상 답안지를 가지고 교수님하고 대꾸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다행히 대꾸를 잘하면 이해 될 만한 대꾸를 잘하면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넌 연구가, 너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수치로 제시가 네. 되니까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네. 수치로 통계학적으로 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네. 미진한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를 들자면 이제 현상학 같은 경우는 구술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네. 구술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실적 연구에서 특히 현상학에서는 그래서 그 어떤 그 구술 데이터의 그 어떤 존재론적 의미 탐구 의미 각각이 아까 고유한 이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예. 고유한 부분에 대한 각각의 그 의미 탐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이어야 되는 말이 이게 문제가. 알고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네가 무슨 근거로 네 마음대로 해석하니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그 해석하는 또 근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그 여기에서 이제 하이데거도 저의 어떤 해석학적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그 이렇게 그 구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뭐지? 이해할 수, 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하는 것을 결국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철학적인 것에서 끌고 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이냐, 뭐 해석학 그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여러 영역을 그 정신분석 분야에서도 졸업 과정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돼요. 근데 싱글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논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 아주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인데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썩 과학적인, 통계학적인 데이터로 이걸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검증하는 방법은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그 과학이 자연과학적인 접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말한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한 그 자기 어떤 말을 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해석하는 게. 근데 본인이 해석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구술 데이터를 말한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이제 써주고 또 그것을 또 오랜 임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을 또 해석하고 이또 누군가의 제3자 교수님처럼 슈퍼바이저한테 또 얘기해서 또 해석하고 그래서 해석의 단계를 여러 해서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그냥 해석학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과학적인 어프로치 자체가 무리다. 그 자연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 무리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견해들이 각각 달라요, 어프로치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어떤 프로이드가 연구 영역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가설은 심리적 결정론이에요. 그 사이킥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인과관계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한다는 이두 가지.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결정론을 내세움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 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정신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자연상이죠. 자연상을 따라가다 보면 무의식의 세계를 접근하게 된다. 이런 가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여러 영역들이, 그러니까 인문과학에 속하거나 사회과학에 속한 여러 분야들이 모두가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검증돼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영역이면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이 나와야 돼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정신분석의 연구 대상에 걸맞는 연구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연구 방법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각 학문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수치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이게 학문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런 편견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과거의 이슈만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가 아직도 많이 팽배해 있어서 지금도 메디컬 닥터들은 우리의 뇌를 잘 연구하고, 그리고 신경외로 신경학을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잡적인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들, 물리적인 것과 다른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논리로 우리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심리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런 건 복잡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방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쪽에서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연구 방법을, 그 영역의 독특한 방식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지상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은 어쩌면 그런 현상들을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학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죠.